문제는 지네릭입니다.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은 일단 풀어보시고 1번만이라도 풀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게 들어있어서 지금 바로 풀기는 좀 곤란할 거예요. 자, 1번 풀어보셨나요? 지네릭 메인 펑션에 지금 현재 에러가 돼 있죠? Expected Identifier, Found 뭐라고 돼 있잖아요? Identifier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뭔지. 이게 뭔가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아니라 물음표만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벡터이고 이 벡터 뉴를 하는데 지네릭 어떤 형태의 벡터를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지 그죠? 그걸 지금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컴파일이. 근데 보시니까 밑에 밀크라는 게 있죠? 이 밀크는 보니까 뭐예요, 얘가? 얘는 refstr입니다. 그렇죠? refstr은 우리 이어지는 2학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네릭 랩 str 타입이라는 걸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네릭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데어라 투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투 지네릭 타입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펑션 지네릭이 있고 두 번째는 타입 지네릭이에요. 지금 이 벡터의 경우 얘는 타입 지네릭입니다. 타입 지네릭. 데이터 타입도 지네릭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나중에 우리 또 공부할 게 세 번째도 있는데 세 번째는 나중에 2학기 때 공부를 할 겁니다. 트레이트도 지네릭이 있어요. 트레이트 지네릭. 이렇게 세 가지. 우리 지금 두 가지는 공부했죠. 나머지 하나는 2학기 공부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좀 설명할 게좀 있어요. 뭐냐니까, 여기 보시면은 메인 펑션이 없고,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CFG 텍스트, 그다음에 모드라는 처음 보는 게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것도 역시 우리 2학기 때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써야 되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파일을 하나 만드십시오. source 디렉토리에 librs라고, lib.rs라는 파일을 만드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는 this code is for test only. not built into release.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나중에 릴리즈 상품으로 만들어서 배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배포할 때 포함되는 코드가 아니라 테스트할 때만 사용할 코드다 하는 말이 이거예요. CFG는 Configuration의 약자입니다. Configuration. 그러니까 Configuration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초등과정에서 다 공부했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환경을 설정하는 것, 그것을 Configu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Mode라는 말이 있죠. Mode는 모듈의 약자입니다. 모듈. 모듈 부분도 모듈이 무엇인지, 그리고 Create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슈프가 무엇이고, 혹은 parent, 그리고 child.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나중에 프로그램이 커지게 될거 아니에요? 커지면 여러 파일과 여러 모듈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이것을 이제 파일과 파일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parent, child 되고, 다음에 자매간이 sister. 그래서 자매간 모듈들의 관계가 서로 자매간이거나 부모 자식이거나 부모의 경우로 슈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배포 가능한 프로그램을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모듈은 하나 통상 하나의 파일이 하나의 모듈입니다.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의 파일 내에 하나 이상의 모듈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주면 좋겠군요. 그러니까 원 파일 may contain more than one 혹은 그죠? one or more than one modules. 그러니까 모듈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단위 아니고 모듈은 일종의 스코프예요. 스코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코프라는 말 그동안 많이 봤었잖아요. 그게 모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일 전체가 하나의 스코프예요. 하나의 스코프이고 하나의 모듈입니다. 그 모듈 속에 또 다른 모듈이 들어 있어요. 그걸 차일드 모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모듈 테스트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이 모듈이 이 파일이 상징하는 모듈의 차일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얘들이 보기에 부모 모듈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슈퍼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유저 슈퍼. 그러니까 상위 모듈, 나를 포함하고 있는 모듈에서 모든 것을 별표는 all이에요. 별표는 means all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면 두 가지죠. 그죠? struct라고 하는 wrapper, 그리고 wrapper를 implement한 이거, 메소드들이죠. 그걸 다 가져와서 내가 이 모듈 내에서 쓰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이게 없더라도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은 좀 번거롭게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우리 2학기에 create 모듈 시간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자, 일단 전반적인 그림은 이해가 되시죠? 자, 얘가 상위 모듈에 있는 애들이고 얘는 하위 모듈, 차일드 모듈에 있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얘는 상위 모듈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다 쓰겠단 말이고 이거는 모듈이란 뜻이고 모듈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듈이란 말이죠. 하나의 스코프란 말입니다. 그리고 얘는 테스트용으로만 이 모듈을 쓰고 테스트 밖에서는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릴리즈할 때는 이 코드를 포함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먼저 struct가 있고 그런 다음에 wrapper가 있습니다. wrapper에서 implementation, 메소드를 정의하는 거예요. methods and associated function을 정의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래퍼 이 스코프예요. 지금 현재 associated function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메소드는 없습니다. 현재 그죠? 통칭해서 메소드와 associated function을 다 합쳐서 메소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해서 assert equal 한 다음에 이 느낌표가 있잖아요. 얘는 매크로란 뜻입니다. 느낌표는 느낌표가 붙어 있으면 얘는 매크로예요. 그죠? 자, 일단 지워놓을게요. 매크로이고 assert equal은 equal은 뭐냐? assert는 확인하란 말입니다. assert는 확인하란 말이고 eq는 equality예요.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얘와 오른쪽에 있는 얘가 같다는 것을 서로 확인해봐라 이 말입니다. 맞으면 true가 되고 틀리면 false가 되겠죠. false가 되면은 테스트는 실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얘를 lef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쟤를 라이트라고 그래요. 레프트 라이트. 그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터미널을 열고 하고 테스트 하면은 자동으로 립 RS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떴습니다. 무슨 에러 떴냐 하니까 expected u32 found refstr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u32가 올 줄 알았는데 refstr이 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빌드가 빌드 페일드. 실패했다. 에러. 그죠? 그러면 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위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서 associated function is never used new. 얘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얘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경고문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딱히 없죠. 자,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고쳐줘야 되겠죠. 어떻게 고쳐줘야 되나요? 보시다시피 얘의 타입이 뭐예요? u32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str을 줬죠. 그러니까 얘를 u32 타입인 뭐 다른 뭔가를 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12를 주고 여기는 12를 줘볼까요?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메시지가 떴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테스트 리졸트가 하나는 통과했고 하나는 실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통과했고 첫 번째 얘는 통과를 했고 두 번째 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실패한 이유가 left, right 값이 여기 안 나있나요? 나있군요. left는 11인데 이게 1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이트는 10이라고 돼 있죠. 12. 그러니까 서로 같지 않단 말입니다. 그죠? 메소드를 associated function을 불러오는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턴하는 값이 새로운 레프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얘를 통해서 새로운 레프가 만들어지게 되고 레프에다가 단 노테이션. 단 노테이션을 찍어서 밸류를 불러옵니다. 밸류는 여기는 필드 값이죠. 그죠? 요거는 struct의 필드를 불러오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런데 두 가지였어요. 좀 전에
여기 문자열이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이때는 패닉이 발생합니다. 패닉. 패닉.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기대한 타입이 아닌 게 엉뚱한 타입이 들어가 있으면 패닉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 경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됐나요? 이 경우에는 숫자는 숫자인데 서로 값이 맞지가 않죠. 이럴 때는 그냥 페일드가 됩니다. 테스트에 페일드. 두 가지가 달라요. 패닉은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같은 값을 만들어주게 되면 테스트는 통과겠죠? 통과된 결과 어떻게 됐나요? 보다시피 쭉 올라와서 보면은 두 개의 테스트 두 개가 통과했고 실패한 건 아무것도 없다.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또 밑에 다른 거도 있어요. 이게 닥 테스트라는 게 있죠. 닥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도 없고 통과한 것도 없고 실패한 것도 없다. 돼 있잖아요. 이닥 테스트가 뭔지는 우리 2학기 때 새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끝까지 같이 끝내고 세 번째 예제입니다.